이번 영상은 젤과 아크릴을 이용한 길이 연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톱에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베이스 젤을 바르고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30초 큐어링 합니다. 명절에 제가 없는 동안 저희 딸이 집안 살림을 했는지 손톱이 하나가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연장할 때 제가 써보니까 이 모스티브 이 폼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티브 폼을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은 접착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접착력도 중요하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보관하면 금방 그 젤이, 이게 이 폼의 이 접착력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꽂으실 때 이게 일자가 될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꽂아주시고요. 살이, 이게 손톱이 짧기 때문에 깊이 하면 좀 아파해요. 애가. 그래서 살짝만 제가 했어요. 원래는 끝까지 밀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애가 저한테 화를 낼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저는 이제 젤하고 그 다음에 아크릴을 섞어서 써봤어요. 젤과 아크릴은 거의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제형이 조금 틀린 건데, 보면 클리어 젤에다가 이제 클리어 젤에 핑크 파우더를 살짝 반반 정도 양을 섞으면 될것 같아요. 엠표에서 나온 핑크 파우더, 핑크 파우더인데요. 두 가지를 섞어서, 이게 이제 아크릴은 단단한 반면에 잘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젤은 또 물에 약하고 투명하고 이런 느낌은 좋은데 물에 약하면서 또 단단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고객이 이제 손톱이 깨지신 분한테 작업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섞어서 작업을 했는데, 마찬가지 저희 딸한테도 제가 섞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모서리 부분, 스트레이트 포인트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게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스트레이트 포인트 아니야? 뭐라고 했니, 엄마가? 스트레이트 포인트. 맞아?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
자, 미경화제를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일링으로. 이걸로 한번 엄마도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내가 실험 대상이야? 그럼. 너는 습하지. 잘 부러지지. 그니까. 이거 스티커도 나한테 잘 안 붙어. 내가 손에 땀이 묻고 자꾸 떨어져. 그럼. 일반 매니큐어 폴리시도 일주일도 안 가. 말이 돼? 젤은 한 3일 정도면은 워낙 들떠. 얘라들 하면 안 되는 손톱. 화이트 샌딩으로 표면까지 정리하고 나면 평상시 손톱보다 굉장히 두껍게 손톱 끝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두께감이 젤로 처음에 하면 많이 흘러내리는데 아크릴하고 젤하고 결합을 시키니까 굉장히 그 흘러내리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두께감도 적당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손톱 색깔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손톱 깨져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 방법을 써드렸더니 또 단단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봐서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손톱도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애가 그래서 조금 좀 두껍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위에 마찬가지 아크릴과 젤을 섞은 그 제품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크릴과 젤을 섞어서 베이스로 발랐고요. 색깔 없이 이제 무색으로 학생이니까 탑젤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노나이프 탑젤을 사용을 할게요. 귀찮으니까 닦는 게. 딸이라고 무시하는 것 좀 봐. 손님이었어 봐. 실험 대상에다가. 나는 나쁜 엄마야. 너무 많이 갈아버렸지 또. 아니. 아니 하면서 채우고 있는 거 봤는데. 이거는 촬영용이야? 아니야. 근데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데? 네가 갖고 갔잖아 손을. 방금 거 잘라. 자르는 부분에서 계속 떠들어. 레레레레. 떠들어.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건 유튜브 심의 불가야. 엄마, 우리 오빠 음치는 아닌데 음치 같은 정이 뭐야. 몇십초? 30초. 어쩌면 무슨 10초 기어인 무슨 10초에 보내주기 싫은 걸 알고 있어 하면서 잘 지워져 그거? 응. 엄마 가끔씩 엄마 탑젤을 발랐어. 응. 그리고 닦았어. 응? 근데 왜 어느 부분은 광이 반짝반짝하고 어떤 부분에는 광이 없을까? 제대로 안 꺼져서 그래. 아.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두께감을 위해서 이거는 지금 아까 연장하면서 두께감이 더 두껍고 다른 거는 위에 그냥 랩핑하듯이 씌워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탑젤을 바르고
이거 마저 마무리한 다음에 탑재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발라서 두께감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할게요. 2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크릴과 젤을 섞어서 길이 연장과 랩핑 하듯이 전체적으로 약한 손톱을 씌워봤어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